심층 분석 두 번째 강의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내고정 연장술의 개발, Precise Stride, 사지 연장술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사지 연장술의 역사에서 세 가지 아주 혁신적인 사건이 세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일리저로프의 개발, 두 번째가 헥사포드 시스템, 스튜어트 플랫폼 외고정 장치의 개발, 세 번째가 이제 내고정 연장술의 개발인데, 실은 이제 이런 내고정 연장술의 개발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거는 이제 프리사이스 스트라이드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리사이스 스트라이드 사지 연장술의 게임 체인지가 등장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외고정 장치, 기존에 이런 외고정 장치, 이런 그 외고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제가 복잡한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굉장히 복잡한 외고정.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저기 스튜어트 플랫폼인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그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고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핀이 피부를 통해서 이제 오랫동안 통과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핀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핀이 오랫동안 있었던 자리가 이런 이제 흉터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외고정이 피부에서 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근육이나 이런 연부 조직들을 통과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무릎이 잘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는 관절 구축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런 외고정 핀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외고정 핀이 없이 다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개발되어 왔던 거죠. 제 기억으로 1953년인가부터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어쨌든 인체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83년에 이제 처음 이 블루스쿱 네일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이런 그 몸속에 넣는 네일이 그 연장 기계가 개발이 되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힌지가 있죠, 힌지. 자,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시면, 자, 이렇게 뼈에 절구를 가하고 안에 금속 막대기를 넣고 얘하고 골반에 또 연결을 합니다. 골반에 나사를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힌지가 있죠. 그래서 이 고관절을 회전을 하면 고관절을 회전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힌지가 돌면서 이 안에 늘어나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다리를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논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연장이 잘 돼서 뼈까지 잘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골반과 이렇게 다리 뼈를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을 해 놓는다. 이거는 사실 다리에 엄청난 제약을 주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와, 이거 장난이 아니다 싶을 정도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합병증들이 있었고, 뭐 금속이 마모가 되고, 또뭐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 되다 보면 감염도 이제 잘올 수가 있고, 일단은 극심한 통증과 기계가 고장이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제 실패한 제품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연도 보시면 1980년대 이때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알비지아라고 해서 그래도 꽤 썼던 겁니다. 꽤 썼고, 이게 이제 1990년대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 논문도 보면 1997년이죠. 저도 제가 레지던트 생활을 1990년대 후반에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당시에 신촌 세브란스에 있던 이제 한수봉 교수님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런 그 라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연장을 하게 되는데, 라첸 메커니즘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다리를 회전하는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요 개발은
프랑스의 기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개발이 되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뒷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프리사이즈 관련 논문을 낼 때,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프랑스의 어떤 의사분이 제가 그 논문의 인트로덕션에다가 알비지아가 기셰가 개발한 제품이고 이런 설명을 해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알비지아는 이렇게 그 라쳇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따가닥따가닥따가닥 도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탁 멈추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도 이상, 기계적으로는 20도 이상 돌렸을 때원 라쳇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에 나온 그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회전을 시키면 딱깍하고 라쳇이 먹고 반대로는 그냥 이제 헛도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딸깍딸깍 하면서 늘리게 되는데, 기계적인 기계를 20도를 돌리려면 실제 다리는 거의 뭐 50도, 60도 이상 다리를 돌려야 되는 굉장히 많은 회전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뼈가 이제 사진 보시겠지만 사진이 안 나오네. 예,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절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회전을 시켜서 이 라쳇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통증이 꽤 심하겠죠. 그래서 이 알비자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나온 논문이고, 2002년에 나왔네. 그래서 총24 케이스의 허벅지 연장을 해서 이 논문을 보고를 했는데, 합병증으로 뭐 신경 손상 두개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너무 심해, 통증이 심해서 이 라쳇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기, 그래서 늘리기 위해서 돌리는 동작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두 번을 했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결국은 이제 새 케이스에서는 연장을 중단, 이제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한20% 정도에서 이런 현상들이 통증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내일이 휘거나 내일이 파손되는 경우가 한8%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03년도, 이게 다 이제 JBJS라고 굉장히 정형외과 탑 클래스 논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개발했던 이 기셰 선생이 직접 보고를 했죠. 41케이스 허벅지 연장을 했고, 합병증으로는 심한 통증 때문에 한 39%에서 전신 마취를 했다. 그래서 맨정신에 못하니까 전신 마취를 걸고, 다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연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안에 내일 그 기계를 교환하는 게한7%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으로 인한 문제가 이게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알비지아라는 이 제품은 없어지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름이 이제 기셰 선생 본인의 이름으로 해서 기셰 네일, G네일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요거는 그 개발자만 사용을 하고 있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서 그 독일의 배츠 네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츠 네일 역시 라체 메커니즘을 이용한 똑같은 이런 방식의 네일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특허가 다 풀렸기 때문에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죠. 역사의, 그냥 역사 속의 네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셰 선생님인데, 이게 그때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한국에 이거를 이제 이제 한국에 요거를 이제 들여보내고 싶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일단 요거는 이제, 쓰지 않겠다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고, 어쨌든 이제, 기셰 네일은 그렇고, 이제 휘폰 네일, 요거는 이제 아직 쓰고 있습니다. 휘폰 네일은 어떤 네일이냐면, 요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모터라이즈 네일이라고 해서,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한 독일의 바움가르트.
라는 의사가 개발을 같이 한 것이고, 회사 이름은 비텐슈타인 인텐스라고 하는 이런 독일 회사에서 아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는 라첸 메커니즘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안에 모터가 들어 있어서 모터가 요거를 밀어내는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이 밖에서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한 자극이, 요거 이제 피부에 갖다 붙이면 이 센서가 피부 밑에 있어야 이 신호를 받아서 모터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를 피부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야 되죠. 그래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뼈를 뚫어가지고 뼈에다 구멍을 내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서 피부 속에다가 이제 묻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요. 요 사진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이게 그때 제가 몇 년도, 이게 아마 2018년도 제가 기억으로 미국에서 학회할 때, 2018년도에 제가 미국 그 AAOS라고 해서 전미 정형외과 학회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가장 큰 정형외과 학회인데, 그때 제가 그이 스페셜티 데이 때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친구들만, 이 친구는 그 비텐슈타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근무했던 친구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국 시장에 이 제품을 굉장히 팔고 싶어, 도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저한테 계속 컨택이 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결국 저도 저는 요거 이 제품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이제 회사들에서 뭐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력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이제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제품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문을 보시면 1990년대 나온 10월 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논문 저널입니다. 여기 나왔는데, 바움가르트, 이제 개발하신 바움가르트 선생이 보고를 했고, 12개 했는데, 모터 고장이 두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괜찮았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스위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2011년도에 스위스에서 나온 논문이고, 꽤 많죠. 이제 32개의 허벅지와 종아리 수술을 했더니 모터 고장이 하나가 있었고, 러닝백, 이게 이제 그 핏본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러닝백이라는 게 뭐냐면, 다 늘렸는데, 다 늘리고 우리가 뼈 굳는 기간을 기다리는 그때 늘렸는데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늘리고 나서 이게 제대로 길이가 유지가 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뭐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어쨌든 러닝백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가격이, 수술비가 LLD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부동이거든요. 하지부동 수술, 다리 한쪽 수술하는데 10만 유로니까, 10만 유로면 얼마인가, 환율로 따지면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는, 제가 환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1억, 뭐 2, 3천만 원 되나요? 수술비하고 기계값 합치면은 이 정도 된다는 건데, 절대 싸지가 않죠. 자, 그래서 핏본에 대한 자료는, 요거는 공식적으로 리포트된 자료는 아니고, 피터 탈러라고 해서 독일 의사, 굉장히 엑셀런트한 독일 의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이라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이 핏본으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도 지금은 이제 프리사이스로 다 이미 넘어오셨는데, 프리사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핏본을 많이 사용하셨죠. 300례 이상 사용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백와인딩, 이게 아까 줄어든 현상, 백와인딩이 발견된 것만도 20% 이상이고, 아마 추산하건데 30% 이상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백와인딩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연장이 완료된 게 5월인데 한 2주 후에 봤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4월 17일에 연장이 완료됐는데 또 한 2-3주 후에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와인딩 현상, 이분이 피터 탈러입니다. 이분이 피터 탈러 선생이시고, 이분은 터키의 매틴 쿠츠카야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울프라고 피터 선생님 밑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대학병원 독일의 교수로 있는 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지 연장 분야에서는 독일에서는 이 피터 탈러 선생님이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이 쿠츠카야 선생님이 넘버원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을 때 정말 아무리 제대로 찾는다고 해도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죠. 한국도 뭐 이렇게 커뮤니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도 이런 림 랭스닝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의사들 정보가 있고 누가 잘한다 하는 정보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모르는 의사들도 있고, 근데 거기 아는 의사들 중에 거기서 유명하다라고 알려진 의사인데 제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봤을 때는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유럽에서 수술 받으실 분들은 이런 의사한테 가야 돼요. 예. 전문 지식도 정말 훌륭하고 수술적인 기술도 정말 훌륭한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핏본의 다른 문제로는 이런, 아까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몸속에 와이어가 있다 보니까 와이어가 파손되는 이런 현상들도 발견이 되고, 또 이렇게 네일이 금속이 이제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오랫동안 몸속에 있으면서 이런 부식, 코로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도 발견이 됐죠. 그래서 핏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꽤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핏본 네일에서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 예, 백와인딩이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식이라든지 와이어 파손이라든지 기계적인 파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해결이 됐느냐? 이게 이 사진이 2014년도에 아마 인도 고아에서 했던 국제 골연장 배변 교정 학회 인터내셔널 아사미 컨퍼런스에서, 이분이 이제 바운가르트 선생님인데 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운가르트 선생님이 이때 핏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던 방에서 제가 이 이슈들을 제기를 했어요. 질문 시간에 요거 해결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에 바운가르트 선생님이 다 해결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친구 역시 2018년도에 제가 이거 해결됐냐 라고 했지만 다 해결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문제는 어쨌든 이런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의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런 이제 의사들이 프리사이스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핏본을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제품은 ISKD.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2000년대에 이게 들어와서 이것도 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내고정 연장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RBJ와 같이 돌려가지고 연장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RBJ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도를 돌려야 된다고 그랬죠. 기계적으로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다리를 돌려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피지오로직 모션, 3도에서 9도만 돌리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뭐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네,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었던 수술을 할 때는 제가 편집을 보여드리는 걸 찍었을 때 말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만 돌려도 믿어버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해보니 가장 큰 문제, 연장 속도 조절이 의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다른 게 좋고 나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뼈를 늘리는 수술을 하고 나서 뼈를 늘리는 과정에서 연장 속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 외래 오시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번에는 속도 줄이세요, 이번엔 빨리 갑시다, 계속 조절을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의사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그거를 조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계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분 사진 하나만 제가 케이스 보여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ISKD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농사 지으시다가 이렇게 농기구가 튕겨져 나가면서 다리에 이렇게 제가 이 수술 사진 우리 기록으로 남겼던 사진은 여기 올리지 너무 잔인해서 올리지 않는데 다리에 중요한 혈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바로 이제 옆에 예, 거의 이제 다리 절단 위기에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서 이제 다행히 다리를 살리고 다리도 잘 붙었지만 다리가 짧아졌어요. 요만큼 이렇게 다리가 짧아졌어요. 74세 할아버지입니다. 다리가 이제 많이 짧아지셨죠.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이런 상태로 지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장을 하기로 했고 그때 이제 저는 ISKD를 써서 5cm를 연장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냥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늘어나 버렸어요. 아무리 이거를 우리가 못 늘어나게 하려고 해도 그냥 혼자서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다행히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뼈가 추가적인 수술 없이도 뼈가 다 잘 붙게 이제 해결은 다 됐습니다. 아드님이고 할아버님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잘 이제 회복을 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아이스케일에 너무 문제 많이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에 10월 날, 굉장히 좋은 저널이라고 그랬죠. 10월 날에, 이제 캐노웨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분이, 자, 뭐냐면, ISKD로 허벅지 연장을 했더니, 이런 뼈가 잘 안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 뼈가 잘 안 나와서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걸 그 보고를 했고, 요거는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10월 날에, 로즈브루, 그 HSS에 있는 굉장히 이제 이분도 굉장히, 그 좋은 의사입니다. 훌륭한, 제가 좋은 의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수술 실력도 뛰어난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의사 중에 한 분입니다. 어쨌든 그 이 로즈브루 선생이 보고를 했는데 허벅지를 연장을 할 때 ISKD하고 LON 여러분들 속성 연장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그 허벅지는 외고정 이런 속성 연장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런 속성 연장은 여러 가지 허벅지 연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SKD를 비교를 해봤더니 ISKD가 합병증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쓴 논문이고, 요것도 역시 10월 날에 실린 논문이고, 이거는 2013년도에 제가 그 LLRS라고 하는 그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10월 날에서 초청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를 했고, 어쨌든 여기 보면, 63%에서 rate control, 이 속도 조절에 문제를 보였다. 이거 별로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이렇게 63%에서 속도 조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뼈이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모든 이 문제가 생겼던 환자들을 다 잘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행이었다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결국 2012년도 8월에 미국에서 리콜이 됐어요. 요거 ISKD에 대해서 사용 중지가 됐죠. 근데 저는 2012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월인가 2월부터 저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중단했어요. 쓰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2008월 달에 리콜이 되고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이 됐죠. 그런데 리콜이 되고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아시아의 일부 의사들, 일본에도 있었고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제품들을 홍보하고 사용을 하는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을 보였죠. 어쨌든 이제 ISKD는 그 시장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한 게 프리사이스입니다. 프리사이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프리사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트 그린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 회사는 엘립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척추 측만증,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측만증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측만증을 똑바로 이제 하는 수술을 할때 보통 양쪽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쪽도 늘리고 뭐 이쪽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길이, 이 로드의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 로드를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프리사이스로 이렇게, 아니 프리사이스가 요거는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마잭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있죠. 근데 메커니즘은 똑같죠. 해서 뭐 이쪽은 줄이고 이쪽은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수술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란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널에서 실리게 됩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서 다리를 늘리는 기계가 바로 이제 프리사이스였죠. 2011년도에 역시 FDA 승인을 받았고,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석으로 이 활성화를 시키는 메커니즘이고, 그것도 이제 티타늄 알로이로 처음에 개발을 했죠. 보시면 이제 제가 차고 나침반 들고 쭉 보면 움직이죠. 이런 자세가 너무 많이 그래서 어쨌든 엑스레이 보시면 요게 이제 자석입니다. 요게 자석이 들어있고 밑에 이제 기어박스가 있고 리드 스크루가 이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석이 회전을 하면 기어박스가 돌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갖다 대고 있으면 이 자기장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자석을 돌리면 늘어나는 그런 제품인데, 처음에 이제 이론적 장점이었죠. 이론적인 장점인데 지금은 이미 증명된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ISKD도 그렇고 알비지아도 그렇고 다리 이 늘리는 동작에서 이 로테이션의 이 회전 모션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특히 통증. ISKD도 통증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회전 동작이 없죠. 굉장히 편안한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거고, 이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수술 받아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늘렸다가 줄이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줄일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으면 이런 수술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속도 조절, ISKD의 가장 큰 문제였던 속도 조절이 정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부분이 이미 증명이 됐죠. 그렇다라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나온 논문들이 이런 논문입니다. 2013년도에 로즈브로 선생님이 이제 낸 논문인데, 저 96%의 정확도 굉장히 정확했다. 그렇지만은 고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 또 프리머처 뭐 딜레이드 컨슬레이션 이런 그 뼈 붙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정도 있었다. 그렇지만 괜찮은 옵션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셨고, 요거는 이제 그 독일의 루들 선생이 그 2014년도에 보고를 했는데, 26케이스를 했더니 정확도는 이제 굉장히 높았죠. 97%의 정확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또 기계적인 고장이 있었다라고 했고, 부러졌다. 두 개에서 부러져서, 뭐, 이분은 뭐, 다른 거하고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두 개에 보신 것처럼, 초반에 프리사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아예 고장이 나서 안 늘어나는 문제나, 이 부러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버전이었는데, 다행인 거는 이 회사가 굉장히 이런 문제들에 빨리빨리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수술할 때 이런 그 고장이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안에서 이제 고장나서 안 늘어나는 경우들을 저도 경험을 해서 기계를 바꾸고 했었거든요. 제 수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 기계를 넣어야겠다 해서 요거 제가 만든 겁니다. 요 이제 제가 만들어서 프리사이스 몸속에 넣기 전에 밖에서 이게 작동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나서 어쨌든 요거는 기계적으로 이게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기계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넣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프리사이스 1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프리사이스 2로 개발을 합니다. 프리사이스 2로 개발을 했는데 프리사이스 2로 개발하니까 앞에 있었던 그 기계가 아예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부러지는 이런 현상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프리사이스 2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로테이션 커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이 커플링이 작동이 이제 고장이 나면서 어떤 기계적인 그 회전에 관한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프리사이스 2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이게 이제 프리사이스 1입니다. 프리사이스 1은 그래도 이쪽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프리사이스 2는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는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몬트리올에서 제가 발표했던 건데요.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제가 그 국제학회 가가지고, 이때 이제 프리사이스에 관련해서 몇 분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사이스2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프리사이스2는 이런 로테이션 커플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일이 밴딩이 생긴다. 브레이키지는 없지만 밴딩이 생기는 현상이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발표할 때 뒤에 엘립스 회사 그때 대표하고 다 와가지고 그 발표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발표 끝나고 질문 받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그게 프리사이스 2였고,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그때 몬트리올 2014년도네요. 몬트리올 당시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관계 없지만 올립니다. 이분은 산지브 사바왈이라는 분이고, 당시에 회장님이었습니다. 학회 회장님이었고, 이분이 이런 페디아트릭 림 디포미티라고 하는 소아 변형 교정에 대한 교과서를 쓰셨고, 제가 여기 한 챕터의 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발표할 때 그때 좌장으로 로즈브루 선생님 앉아 계시죠. 로즈브루 선생님이 림 랭스닝 리컨스트럭션
서지 케이스 아틀라스라고 하는 교과서를 레기 함디라는 이제 캐나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저술을 하셨고, 저는 여기 이제 챕터 4개를 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사 중에는 이제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가 있죠. 수술하지 않는 의사. 먼저 말씀드리면, 수술하지 않는 의사는 많이 알기만 하면 돼요. 지식이 아주 많고, 그 지식에 따라서 잘 판단만 잘 하면 됩니다. 판단.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분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수술하는 의사는 외과 계열, 수술하는 의사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둘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수술 기술, 손이 좋아야 되죠. 손.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이렇게 손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은 좋은 결과는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외과 의사는 이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게 의사 보면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개원가 있는 의사가 있는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학병원은 이게 아주 강하죠. 지식이 강한데, 대학병원에 있다고 해서 이게 서지컬 스킬, 기술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수 없어요. 이 기술은 대학에 있건 개원가에 있건 상관없이 요거는 의사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재능의 문제, 신은 타고 일종의 타고나는 거예요. 손 재주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기술은 대학에 있건 개원가에 있건 개인적인 문제고, 다 근데 이 지식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원가 나가게 되면 사실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부 많이 안 하죠. 그래서 레지던트 펠로우 때 배웠던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 이제 먹고 사시는 거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게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과 계열 의사들은 이게 두 개가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두개다 좋은 외과 의사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여러분들의 행운입니다. 근데 실제 개원가에서는 일단 제 분야로만 이야기를 하면 요거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떨어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의사들한테 수술 받았는데, 정형외과는 대신에 사진 보면은 이 수술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수술하는 의사가 지식이 어느 정도 되고 수술 기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좀알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지식으로 이 테크닉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재능이 없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이거 잘못된 공부 안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환자들한테 이상하게 문제가 되게 수술을 해서 오면 그런 액션을 보면 정말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선생님인 펠리 선생님, 드로 펠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로즈브루 선생님이나 독일의 피터 탈러, 터키의 메틴 쿠츠카야,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선생님들은 다 이런 것들이 둘다 문과 무를 다 갖춘 의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사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게 3대 혁명을 보여드리는 거죠. 일리저로프의 개발, 헥사포드 시스템, 스튜어트 플랫폼의 개발, 내고정 연장의 개발. 자, 요거를 제가 왜또 보여드리냐면, 이두 가지는 어쨌든 외고정이고,
외고정이고 요거는 이제 내고정이죠. 자, 보시면 이거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 되게 간단해 보이죠. 수술도 간단해 보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의사들도 요거는 겁이 나요. 요거는 겁이 나, 이렇게 복잡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겁이 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요거는 그렇게 겁나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이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연장하면, 사진 연장술은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문제가 생기면 얘들은 이 밖에 이걸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연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상을 해서 다 예방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고정을 이용한 사진 연장술은 수술이 간단해 보인다고 해서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외고정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아야 되고, 사진 연장술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변형교정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요거 나오면서 참 걱정된답니다. 걱정된다. 이거 보고 정말 어줍지 않은 의사들 달려들어가지고 환자들한테 무지하게 피해 많이 끼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썼던 논문이 2017년도에 퍼블리시 했고, 이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도 기계적인 고장이 생길 수 있죠. 요런 고장이 생기거나 핀이 부러질 수도 있고, 기계니까 고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가 몸 밖에 있으니까, 요거는 기계 고장이 나면은 교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몸 속에 있으니까 기계 고장이 나거나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술을 해서 요거 빼내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고정 연장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기계를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외고정을 쓸 때와는 이런 기계적인 device related complication, 기계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도 완전 다른 기계가 됐죠. 그죠? 외고정과는 다른 기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합병증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류법과 다른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새로운 분류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이 주제, 제가 그 이야기하는 논문의 주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는 이런 새로운 내고정 연장에서는 이런 기계적인 문제와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분류가 새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가 타입 1, 타입 2로 분류해 놓은 이 두 가지가 어떤 내고정 연장, 이런 기계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그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논문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2년 이상, 아마 제가 2년 이상 된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ISKD하고 Precise 1, Precise 2 이 정도 비슷한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타입 1, 타입 2 Complication 문제라고 그랬죠. ISKD는 그 타입 1, 이게 속도 조절에 관한 문제인데, 속도 조절에서 아주 큰 문제를 보였고, Precise 1은 요 정도, 타입 1, 타입 2가 요 정도, Precise 2는 타입 1은 요 정도인데, 타입 2, 아까 제가 그 로테이션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 이제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서 꽤 높은 이제 문제를 보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좋은 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고치는 게 참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했고, 현재 프리사이스 2.3인데 제가 프리사이스 2.3 300 케이스 이상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타입 1, 타입 2 문제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만큼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사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계적인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일부 회사들은 아직도 무슨 프리사이스 하면은 뭐 이게 뭐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 막 환자들한테 겁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안쓰럽죠. 그래서 그냥 모르면 경험이 없으면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프리사이즈 2.3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굉장히 연장 속도를 정확하게 연장하고 기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정되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 로테이셔널 모션, 다리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통증이 있죠. 왜냐하면 다리를 늘리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 그 통증은 당연히 있지만 연장을 위해서 다리를 돌려야 되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ISKD라든지 알비지아가 보여주는 그런 통증은 없죠. 그리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 뭐한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 외국 환자입니다. 16살 여자아이고 일리자로프로 하니까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주로 이제 수술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하지부동으로 왔고요. 제가 왔을 때 분석을 했을 때는 4.5cm 하지부동이 있었고 X다리 있죠, 그죠? X다리 이렇게 X다리 있고 회전변형 다리가 밖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왜 내고정이라고 해서 이런 변형 교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하는 의사가 변형 교정에 대한 컨셉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런 외고정이 없더라도 변형 교정, 다리 휜 다리를 같이 동시에 고치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교정하고 이제 연장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기 수술 후고 이렇게 연장이 완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완전히 그 새로 나온 뼈가 원래의 뼈와 똑같은 거 보실 수 있죠. 수술하기 전후 보시면 다 골반이 이렇게 기울은 게 이제 다리 모양이 잘 맞은 거볼 수가 있고 X다리 똑바로 이렇게 됐고 밖으로 다리가 돌아가 있다 보니까 발을 앞으로 하니까 무릎이 안쪽을 쳐다보죠. 이렇게 안쪽을 쳐다보는데 이제 양쪽 다 똑바로 어쨌든 모든 변형 교정 다리 연장 다잘된거볼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15세 여자 환자고 하지부동과 실개골 탈구로 왔어요. 수술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고 사진 보시면 다리 길이 3.5cm 차이 나고 실개골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죠. 빠져 있고 회전변형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쨌든 허벅지도 돌아가 있고 종아리도 돌아가 있고 그리고 또 X다리도 있고 또 발목하고 발 변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형과 하지부동이 같이 동반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동시에 허벅지 X다리 교정하면서 다리 회전변형 교정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도 교정 다 모든 걸 같이 교정하고 연장하고 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 교정을 하면 이건 뭐냐면 이제 인대 수술입니다. 이렇게 인대 만드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인대 수술 안 해도 여기 보면 제자리에 아주 잘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실개골 탈구는 그 바탕이 되는 변형을 얼마나 잘 교정을 해주느냐가 실개골 재발성 실개골 탈구의 첫 번째 치료 그 목표입니다. 이런 변형 교정을 하지 않고 백날 여기 인대 만들어서 당겨봤자 처음에는 들어오죠. 처음엔 들어오는데 결국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트라이드가 저희도 이제 그 식약청 기다리고 있죠. 한국에서도 아마 이제 올해 안에 반드시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프리사이스 2.3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가장 큰 단점은 체중 부하죠. 체중 부하. 체중 부하가 약 2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스트라이드의
이제 개발 목표는 체중 부하를 더 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는 최소 68kg에서 최대 113kg까지 체중 부하를 할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고 할수 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스트라이드, 아무리 스트라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장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하면 할수 있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일어설 수 있고 못 일어서던 걸 일어설 수 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정도로 목표를 삼는 게더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꽤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프리사이즈 스트라이드를 이용한 사지 연장술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키수술과 하지부동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상완골 다 연장 가능합니다. 허벅지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 외고정, 뭐 속성 연장이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허벅지 연장에서는 프리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옵션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종아리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좋고, 또 우리가 그 속성 연장이라고 하는 이것도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물론 저는 프리사이즈나 스트라이드가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LON으로도 우리가 종아리에서는 여전히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다만 허벅지에서는 이제 무조건 프리사이즈나 스트라이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안정성이 검증되었지만, 외고정 수술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수술 실력을 요구하는 수술이다. 저희 병원,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 수술, 현재로서는 99% 이상 제가 국내 케이스를 다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많은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고정 연장의 이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프리사이즈나 이제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제 지금 유럽에서 니티네일이라고 또 개발되고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개발 중이라서 제가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이번에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층 분석으로 앞으로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심층 분석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